될 거예요. 보도록 하자. 기후와 환경을 찾아가는 여행인. 자, 기후와 환경을 찾아가는 여행 보도록 합시다. 세계적인 기후 관광지. 세계적인 기후 관광지. 내가 돈이 대빵 많아, 시간도 대빵 많아, 그러면 좋은데 여행 가야 되겠지요. 그죠? 거기 어딨냐? 열대 사바나. 아, 우리 사자도 한번 구경하고 가젤도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지중해성 기후. 아, 우리 또 그리스에 한번 가서, 그지? 그 파르테논 신전도 보고 올리브도 보고 푸른 바다 뭐 이런 거를 보고 싶어요. 냉대기후. 우리 삿포로, 일본 삿포로 눈축제도 가고 싶고요. 퀘벡의 윈터 카니발도 가고 싶고요. 중국 하얼빈의 빙등제도 가고 싶어요. 동계올림픽도 보고 싶고요. 그죠? 한대기후 가서는 뭐 보고 싶어요? 오로라 보고 싶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죠? 오로라 보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한대기후 가면 되겠죠. 여기에 대도시가 있는 데 가야 되겠죠? 이 위에 라인에. 그지? 노르웨이 가시면 되겠네요. 핀란드를 가시던가. 그지? 아이슬란드를 가시던가. 러시아는 좀 왠지 무섭죠. 여기까지 교통 될 것 같아요. 캐나다 어딘가 가면 될 것 같아요. 알래스카 가도 되겠죠. 다 러시아 빼고 다 잘 사는 나라예요. 공통점이. 그죠? 잘 사는 나라에 이런 오지를 가려면 돈이 많이 깨지겠죠. 가장 비싼 여행이 될 거예요. 그죠? 맞죠? 고산 기후도 가고 싶어요. 요새 EBS에서 페루 막 나오죠. 그죠? 그거 한번 볼 거야. 빨리 한번 볼게요. 열대 사바나 기후예요. 열대죠.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뭐라고? 가장 추운 달인가요? 가장 추운 달에 온도가 어떻게 돼요? 18도 이상이죠. 이상. 건기랑 우기가 뚜렷하면은 열대 사바나인 거야. 그지? 열대 중에서도. 우기에는 무슨 풀이 있어? 키가 큰 풀이에요. 키가 큰 풀. 이거 어떤 교과서에는 장초라고 그래요. 장초. 길 장자에서. 알았지? 아,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쓸 줄 알아야 돼. 열대 사바나 하면 무슨 풀, 키가 큰 풀 그냥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대 사바나 되는 거예요. 열대 초원을 사바나라고 불러요. 동부 아프리카에 열대 초원이 많아요. 건기에는 풀이 말라 누런빛으로 변하고요. 키가 큰 풀도 있고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드문드문 있어요. 아, 바로 이거야. 사자 이거. 나무 조그만 거 있는데 사자가 여기서, 그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여기 사자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열대 사바나. 관광은 야생동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동물의 왕국이고요. 사파리 관광지로 유명해요. 사파리.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사바나 초원 환경을 둘러보는 걸 사파리 관광이라고 그래요. 자, 유명한 데는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가 있어요. 자, 아프리카에 있는 데죠. 뭐라고? 케냐. 여기죠. 여기죠. 여기 호수가 있죠. 여기 호수가. 그지? 이건 나라가 아니잖아. 이게 바로 빅토리아 호수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수야.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이 흘러간 게 이집트, 여기까지 흘러간 게 나일강입니다. 알겠지? 자, 빅토리아 호수 우간다를 지나서 수단을 지나서 이집트로 가는 게 나일강이에요. 뭐라고?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이 유명합니다. 마사이마라 여기.
열대 사바나예요. 사자 있고 얼룩말 있고 그 가젤 뛰노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자,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가 지금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있죠. 여기 르완다까지, 그지? 탄자니아, 케냐, 여기가 뭐라고? 사파리 볼 수 있는, 그지? 사파리 관광지 할 수 있는 열대 사바나예요. 마다가스카르는 우리 펭귄 네 마리 나오는 그 만화 알죠? 그죠? 거기, 그죠? 재밌게 보잖아요. 그 마다가스카르예요. 여기 알겠죠? 마다가스카르요. 아, 여기 참 못 살아요. 여기 위험하고요. 불쌍해요. 뭐, 여기 아프리카 못 사는 거 보면 참 불쌍해요. 왜 못 살까? 얘네들이 다 퍼가서 그렇지 못 살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그지? 일본 놈들만 그때 그랬니? 미국,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다 찝쩍거렸어요 우리나라한테. 이거 먹어보려고. 응? 결국 일본이 먹었어요. 힘으로 다 제치고. 그런 식이에요 여기도. 자, 지중해성 기후 보도록 하죠. 지중해성 기후는 뭐예요? 일단 온대기후예요. 온대기후. 온대기후인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름에 기온이 높죠? 여기도 여름에 기온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어때요? 건조해요? 아니에요. 비 많이 와요. 겨울에는 희한하게 여기는 온화하네. 게다가 겨울에 비가 많이 오네. 습윤하네요. 요게 틀리네. 겨울에 온화하고, 자, 이게 희한하네요. 여기가 지중해란 말이야. 여기가 지중해란 말이야. 자대고 보면, 자대고 보면은 이탈리아나 우리나라나 위도는 비슷비슷하네. 그지? 맞죠? 우리나라 지금 대빵 춥잖아요. 영하잖아요. 영하. 그지? 맞지? 이탈리아, 그리스에 눈 오는 거 상상이 잘 안 되지요. 안 되죠. 이탈리아, 여기 지중해성 기후가 이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 가오기를 했는데 여기 눈 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가오금 고온 건조한 여름철에 외부로부터 고온 건조해요. 열기를 막기 위해서 벽이 두껍게요. 창문이 작아요. 또 강한 햇빛 반사시키려고 가옥의 벽을 하얗게 칠해요. 보면 여름에 되게 덥죠?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이 어때요? 오, 대빵 따뜻하네. 8도 이상이네. 난방을 이 정도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난방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살기는 좋네요. 그죠? 여름에 강수량이 좀 없다라는 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리스 산토리니 섬. 그리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와, 여기 원장님이 표시해놨다. 여기 그리스, 여기가 바로 산토리니 섬이에요. 알았지? 여기 섬이 하나 있는 거야. 이 앞바다에. 거기서 큼지막한 게 산토리니 섬이야. 여기 사회책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여기가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겠니? 그지? 자, 그 다음에 주요 분포 지역은 남부 유럽, 북부 유럽 사이의 지중해 연안이에요. 남부 유럽, 북부 유럽, 북부 아프리카. 어디 있어, 지도? 여기는 북부 아프리카죠, 여기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에스파냐, 포르투갈 있는 남부 유럽이죠. 이탈리아, 그리스, 그지? 요 구두 모양이 이탈리아예요. 어? 이탈리아, 그리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여기 북부 아프리카. 아무튼 여기 지중해 연안이라고 그러는 거지. 바닷가, 그지? 여기가 뭐예요? 지중해성 기후 나오는데. 다시 한번. 관광은 맑고 쾌청한 여름 기후. 왜? 여름에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에 구름이 없어. 자, 우리 휴가 때, 아, 휴가 우리나라 주로 8월 1, 2, 3일을 기준으로 많이 가죠. 그죠?
8월 1, 2, 3일에 저기 동해안에다가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휴가를 가기로 했어. 예약해놨어, 좋은 데다가. 근데 우리나라에 거기 8월 1, 2, 3일 날 가면 비올 확률 몇 프로야? 되게 높지? 비 사이에서 우리 해수욕하잖아. 그때 장마철이잖아요. 맞지? 그지? 비가 거의 와, 그지? 근데 가고 싶냐? 선택을 할수 있다라 그러면? 그옆 동네가 그리스가 있어. 근데 거기는 맑고 쾌청한 여름 기후야. 비 절대 안 와. 어디를 가겠니? 여길 가겠지. 같은 그런 게 있다라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많이 가는 거야. 게다가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관광하러 많이 가는 거야. 알겠지? 날씨가 좋아. 알았지? 장점이 되는 거야. 여름 휴양지예요. 맑고 쾌청한 날씨, 푸른 바다.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구름도 없으니까 푸른 바다가 보이겠지. 풍부한 일사량, 일광욕이랑 해수욕을 즐기기가 좋대요. 북서부 유럽 사람들이, 북서부 유럽이 어디야? 프랑스, 독일,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돈도 많은데, 그지? 근데 우리 거기 서안 해양성 기후는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여름에. 거기 날씨 좋냐? 거기 맨날 우중충해요. 응? 맨날 우중충해요, 비가. 연중 계속 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날씨가 별로 안 좋아. 그 사람들은 햇빛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일광욕 하고 싶은 거야. 그리스 앞바다에서. 그지? 모래사장도 좋고 햇빛도 따뜻하고 좋을 거 아니야. 열대지방은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쓰지 않고 딱 좋은 그런 날씨? 그지? 수목농업이에요. 포도, 오렌지, 레몬, 올리브, 코르크나무. 우리 이 코르크나무는 알죠? 포도주 뚜껑 코르크잖아. 스펀지처럼 생긴 거. 그게 코르크예요. 올리브는 뭐, 그, 뭐, 이상한 이만한 뭐, 살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을 재배해요. 올리브나 코르크나무 보면 잎사귀가 작고 단단해요. 두꺼워. 왜? 그래야지 건조한 여름을 잘 견딘대요. 잎사귀가 두꺼워, 되게. 응? 그래야지 잘 견딘대요. 나무 껍질도 두껍고, 특징이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 왜? 금세 지표는 마르니까 뿌리를 아주 깊게 박아.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안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런 거는 여름에 기온이 높고 건조해야 되고, 겨울에는 이래야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잘안 맞아. 일단은 우리나라는 추워. 다 겨울에 죽어. 바깥에서는 할 수가 없어. 뿌리가 깊고 잎이 두꺼워요. 수목농업은 뭐야? 뿌리 깊어, 잎이 두꺼워, 기온이 여름에 높아. 이거를 잘 견딘대. 과실나무예요, 과실나무. 다 열매가 열리죠? 그죠? 자, 포도 농장, 와인 저장고 체험을 관광 상품으로 해요. 우리 어른, 우리는 아직 애들이지만, 이 프랑스가 여기 그 서안 해양성 기후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여기 지중해랑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지요? 여기 어디 프랑스 땅 아니야, 여기? 맞잖아, 봤지? 여기 프랑스네. 프랑스의 니스, 뭐, 이런 데에요. 그죠? 아, 프랑스 그 포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맞죠?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도 체험, 이런 거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문화 유적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적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지역이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죠? 우리 로마는 이탈리아, 여기 로마 여기 있는 거 알죠? 그죠? 알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라들 되게 오래된 나라들이에요. 알겠죠? 역사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어디가 에스파니아랑 이탈리아, 그리스가 있다. 에스파니아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에스파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를 봤고요. 열대 사바나 기후도 봤어요. 이제 냉대 기후를 볼게요. 냉대 기후는 겨울이 춥죠? 길죠? 연교차가, 기온의 연교차가 커요. 연교차가 크려면, 우리 한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가 클까? 아니야. 계속 마이너스 30도인데, 뭐, 그래봤자, 마이너스 10도 돼봤자 20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냉대 기온은 어때요? 이게 몇 도까지 올라가? 10도까지 올라가는 거, 십몇 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추울 때는 마이너스 30도. 그러면 연교차가 가장 클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냉대 기후겠지?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지. 열대 기후는 맨날 덥잖아. 연교차가 생기나? 맨날 이러잖아. 맨날 이게 무슨 연교차가 뭐가 있어? 그지? 이건 연교차가 없잖아. 이만큼이잖아. 이건 이만큼 생기는 거고. 그지? 여름하고 겨울이 있으면, 그지? 연교차가 클 거예요. 한대 기온은 가장 큽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커요. 눈이 많이 오겠죠. 주요 다설 지역에 있어요. 만을 다짜요. 눈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배우는 건 세계적인 다설지를 얘기하는 거야. 뭐, 아빠들이 군대 갔다 와서 내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눈이 온거 이따만큼 키만큼 왔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지? 비교할 수 없는 눈이에요. 여기랑은. 알겠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산에 부딪혀서 많은 눈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일본의 북서 해안이다. 일본의 북서 해안이 어디냐?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이 동해를 지나면서 습기를 공급받은 후 높은 산지에 부딪혀서 눈을 내리게 해요. 자, 보도록 하자. 지금 일본이 보이죠? 일본이 보이는데 여기 형광펜으로 한 대가 북쪽이죠? 일본 기준으로 여기 북쪽이죠? 서쪽이죠? 북서 해안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가 뭐라고? 눈이 대빵 많이 오는데요. 자, 우리 시베리아가 어디죠? 시베리아가? 시베리아는 러시아에 보면 반달 모양의 호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바이칼 호수라고 그래요. 유명한 호수예요. 우리 아랄해, 카스피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기 뭐예요? 빅토리아 호수, 바이칼 호수. 그지?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바이칼 호수 근처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베리아라고 그래요. 대충. 대충 그게 이만큼인지 요만큼인지 그건 나도 몰라. 대충 요 근처를 시베리아라고 그래요. 이거 대륙의 가운데니까 여건 건조하겠지. 북서 계절풍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 우리 6학년 때도 배웠잖아요. 그죠? 겨울에 이쪽 지방에서 이렇게 북서 계절풍이 불어와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근데 북서 계절풍이 이 동해를 지나오다가 이 바다니까 축축하잖아요. 습기를 먹어요. 습기를 먹는데 여기가 산이 높네. 산에 부딪혀서 어때요? 이거 넘으면 건조하겠지. 눈을 다 뿌렸으니까. 그지? 눈이 어디 내리는 거야? 북서 이 해안가에 내리는 거야. 이 빨간 점 있는 데가 일본의 삿포로예요. 삿포로.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눈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요.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캐나다의 퀘벡주에 있는 거예요. 퀘벡 윈터 카니발, 중국의 하얼빈 빙등제가 있어요. 스키 스노보드와 같은 겨울 스포츠가 발달했어요. 자, 삿포로예요. 퀘벡은 이 캐나다에 여기 대충 여기 퀘벡주예요. 퀘벡주.
여기가 돈이 많이 온다라는 거야. 알겠죠? 퀘벡 주예요, 주. 미국에 주 많잖아, 무슨 주, 무슨 주. 그것처럼 대충 잘라. 그죠? 그 대충 그렇게만 알아, 대충. 자, 여기 또 미국에도 호수가 큰 게 슈피리어 호, 미시간 호, 휴론 호, 뭐 뭐라고 쓴가? 온타리오, 어디? 호수 이름이에요. 여기도 크죠, 그죠? 캐나다 건 나도 몰라. 그 정도로 보고 퀘벡 주도 봤어요. 아, 일본의 북서해안이 다설지고 유럽과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어디냐면 여기겠지? 노르웨이, 스웨덴 사이에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그래. 이 자기 반도잖아요, 그죠? 응? 여기. 헷갈린다. 왜 이런 게 갑자기 의심이? 여기를 얘기하는 건 맞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노르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웨덴 있는 거 여기에 스칸디나비아 산맥하고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 보이죠?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 이 윗자락, 이 스위스 있는 데가 이 알프스 산맥이에요. 알겠지? 알프스 산맥. 스위스, 그치? 북아메리카의 서부 해안. 북아메리카의 서부 해안. 북아메리카의 여기에 눈이 많이 오겠어? 여기에 눈이 많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지? 맞지? 여기가 뭐라고? 북아메리카의 서부 해안이 뭐라고? 세계적인 다설지야. 퀘벡주도 뭐라고? 다설지야. 알겠지? 일본의 북서해안도 뭐라고? 다설지고요. 알프스 산맥 여기 다설지예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라고 그랬어? 여기도 다설지야. 여기 다설지, 여기 다설지. 외워야 돼. 응? 다 봤어요. 식생은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류입니다. 타이가 북반구의 냉대기후 지역에 나타나는 침엽수림, 그 숲을 침엽수림을 우리 타이가라고 그래요. 남반구도 아니고 북반구의 냉대기후의 그거예요. 원래는 시베리아에 발달한 침엽수림인데 넓게는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이 이렇게 고위도 지방이에요. 냉대기후에 분포하는 침엽수림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타이가라고 한다. 관광은 눈, 얼음 주제로 하는 축제나 각종 겨울 스포츠예요. 일본 삿포로 눈축제, 퀘벡 윈터 카니발, 눈 위에서 목욕을 하는 스노베스가 유명하대요. 중국의 하얼빈 빙등제가 있대요. 하얼빈은 어디야? 부르는 게 틀렸어.
이거 얼음이다. 얼음이야. 가보고 싶지, 그지? 가보고 싶지, 그지? 하얼빈 빙등지. 하얼빈이 하얼빈이 저기구나. 여기 있어요. 응? 여기. 대충. 그쵸. 구글지도 한번 그거까지만 보고 오늘은 하얼빈을 봅시다. 세계 위치를 찾으려면 제주도인가요? 제주도요. 자, 이 우리 인천에서 쭉 올라갑니다. 헤이룽. 하얼빈시 보이죠? 저기가 뭐라고? 눈이 많이 오니까 눈축제를 하는데죠. 빙등제, 그지? 오늘 여기까지 하자.